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썸네일 보고 오셨죠? 그러면 오늘 주제 뻔히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 이 3080Ti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볼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성능 비교를 할 거예요. 3080하고 3080Ti 그리고 3090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을 사용했고요. 3080Ti는 갤럭시 가장 먼저 제공해줬거든요. 여기에 SG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3080Ti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하급 쪽에 속하는 제품으로 쿨링 솔루션이나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3090, 80하고 차이점은 없으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일단 보고 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아우, 성준님 절묘한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잘 보신 겁니다. 3080하고 3090 사이의 성능이, 게이밍 성능이 뭐 10%에서 14% 남짓입니다. 근데 요 사이를 잘 비집고 넣어놨더라고요. 3080 Ti. 그럼 한번 프레임 적어놓은 거 표로 보면서 얼마나 잘 비집어놨는지 보죠. 일단 아까 전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든 게임은 QHD로 돌렸고요. 4K는 따로 확인은 했지만 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QHD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80Ti와 80의 차이는 상구지 토탈화에서는 13%, 세오틈에서는 3%, 어크도 뭐 4% 3% 남짓, 오버워치는 11%, 레데리는 14%, 디비전 5%, 사펑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펑은 아쉽게도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량을 똑같은 도로를 몰면서 쟀는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오차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나머지 게임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나 아니면 벤치2를 제공하기 때문에 3번에서 5번 정도 재서 그 중간값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게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 일일이 밑에 적어놨으니까 그 옵션으로 여러분도 돌리면 똑같은 프레임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다 고사양 게임인데 옥에 티가 하나 있죠? 오버워치 왜 넣었어요? 라고 하실 텐데 오버워치는 워낙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요거 딱 넣었을 때 여러분 그래픽카드 로드를 보셨어요? 75%에서 78% 사이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결국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임은 전부 다 뭐다? 그래픽카드 로드를 90% 이상 빵빵 뽑아주면서 확실하게 이 그래픽카드와 저 그래픽카드의 급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임들만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7종 게임의 80Ti와 80의 평균 프레임 차이는 자, 이 그냥 이거 합쳐가지고 쟀을 때 8% 나오고 백분율 하나하나 계산해서 적었을 때도 8%에서 7% 정도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에서도 그 정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그 정도 차이 나니까 사용한 80은 터프 제품이고요. 80Ti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제품이니까 둘 다 하급 제품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한 8% 차이가 나겠군요. 평균적으로 7, 8%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비집고 넣어놨다는 얘기를 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080Ti는 3080보다 약 8%가량 성능이 높은 편이다. 사용한 제품이 등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제로 테스트하면 이쯤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로드율이 잘 안 뽑히는 게임 한 두세 개만 더 집어넣으면 그거보다 좀 더 좁은 뭐 5에서 6% 차이까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그래픽카드 로드를 다 뽑아준다면 8% 차이.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무시하세요. 자, 이 항목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삼국지 토탈어, 새우틈, 맨날 똑같은 게임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바뀌었죠. 뭐다? 90하고 80Ti입니다. 90하고 80Ti 봤을 때 마이너스가 뜨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90이 80Ti보다 성능이 높다는 얘기예요. 90이 약 6% 정도 토탈어에서 좋게 나왔고 새우틈 5%, 어크 2%, 오버워치 5%, 레데리 2%, 디비전 4%, 사펑 6% 정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평균 내놓으면 5에서 6%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90이 80Ti보다는 5에서 6% 좋았습니다. 그럼 사용한 3090은 뭔가요? 컬러풀 넵튠 썼어요. 컬러풀 넵튠이라서 아무래도 평균 프레임 유지가 조금 더 잘 나온 제품 썼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일반적인 여러분 3090 뭐 중급이나 하급 정도 썼다고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5, 6%보다도 더 적은 프레임 차이 날 겁니다. 한 3, 4프레임 정도요. 결국 80Ti는 어디에 가까운 거죠? 3080보다는 3090에 가까운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스펙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쿠다코어 개수가 90하고 가깝지 80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90하고 몇 개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비디오 메모리 숫자가 적은 거는 게임 프레임에 생각보다 별 차이는 없었다. 뭐 12기가만으로도 충분히 QHD에서 잘 뿜어주나 봅니다. 그래서 24기가를 집어넣는 90하고 비비어도 오, 별 차이가 안 나네요. 하급 3080Ti와 뭐 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넵튠 3090의 차이가 5%밖에 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동급 제품을 사용하면 그보다 적은 격차인 3-4% 차이로 예상될 것이고 3080Ti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090과 흡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번외 80하고 90은 얼마 차이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13-14% 차이 납니다. 요 사이를 잘 비집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80보다는 90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성능으로 3080Ti를 내놨다고 보면 됩니다. 3080Ti 성능은 90에 가까운 그 사이 언저리. 자, 그러면 성조님, 그 4K에서는 어땠어요? 4K에서는 실제로 프레임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90이 약간 더 잘 나옵니다. 90이 약간 더 잘 나와서 많이 차이는 안 나고 1-2% 사이 정도. 제가 테스트한 값으로는 3가지 게임 돌렸는데 1.7% 정도 차이 격차가 벌어져서 비디오 메모리 용량이 조금 더 많았던 90이 그 5% 격차밖에 안 나던 거를 한 6%, 7% 사이 격차까지 벌리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80 쪽에 가깝냐, 90 쪽에 가깝냐 물어보면 90 쪽에 좀 더 가까운 그 평균의 언저리 값을 보여주더라고요. 3080Ti가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이씨, 90보다 싼데 90에 가까운 가격,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니까 게이머 유저는 살만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3080Ti의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아마 TI는 무조건 라이트 해시 에디션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조사의 자유에 따라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해시 레이트 높은 그런 제품도 나올 거고 채굴이 딱 절반으로 잘렸는 버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65냐 뭐 112냐 뭐 이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라이트 해시 에디션은 그나마 조금 싼 가격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싼 가격이 200대 초중반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급은 그보다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여전히 채굴이 되는 제품은 3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3090 가격이 좀 저렴하게 사면은 한 320만원에도 살 수 있는 뭐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3080Ti 가격이 3090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럼 3080은 지금 싸게 사면 얼마에 사요? 중고나라 잘 뒤져보니까 210만원, 220만원대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순수 게이밍을 생각한다면은 이거 3080Ti 나오는 가격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라이트 해시 에디션을 어떻게 싸게 뭐 200 초중반에 산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300에 가까운 가격이라면은 여전히 3080이 3080Ti나 3090보다는 게이밍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러분 이거 작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쳤을 때는 쿠다코어 개수가 90 쪽에 좀 더 가깝고 90보다는 좀 싸니까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지금 나오는 가격 소문으로 들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파스 점수나 타임스파이 점수가 궁금하신 분들 좀 있을 텐데 내가 좀 웃긴 거 봤어요. 타임스파이는 얘네 성능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은 309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요. 19,000점 정도가 나오는데 3090은 20,0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3080은 18,0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게이밍 프레임 차이 날 만큼 나오던데 파스 점수 웃기게도 3080Ti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파스 점수만 보면은 야 이거 80Ti가 90보다 와 성능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게임 프레임 봤을 때는 확실히 90이 평균적으로 잘 나왔고요. 여러분 만약에 뽑기 운이 진짜 안 좋아서 3090 뽑기 운 구린 거 뽑았고 3080Ti 진짜 잘 나오는 거 뽑았다 그러면 둘이 거의 같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근접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5% 차이도 채 안 나는데 뭔 생각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3080Ti 또 가격으로 싸면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는데 가격도 뭐 90 쪽에 가깝게 내놓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일 것 같아요.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뭐 그리고 채굴이 흥하지 않을 때쯤 되고 물건이 쌓인다면 가격은 계단식으로 점점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능은 90 쪽에 가깝게 나왔다 정도로 결론 내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조 씨 리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뭐 스펙도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뭐 그냥 게임 프레임표로 딱 만들어놓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린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게임 돌리는 데만 이틀 넘게 꼬박 밤을 새웠어요. 4K 좀 돌려봐야 되고, QHD는 한 게임 돌리는데 세 번씩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스펙은 솔직히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실사용했을 때 게임에서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게 일반 유저분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좀더 많은 제품을 제가 손으로 만져본다면은 이제 또그3080뭐 10종 비교표 올렸던 것처럼 80Ti도 뭐 10종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5종, 6종 비교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2부로 그때 또 다른 얘기 할수 있으면 출시된 가격을 보고 설명을 새로 드릴게요. 지금 영상 찍는 거는 어디까지나 아직 출시 가격을 명확하게 알수 없는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물건 받는 가격은 알아도 소비자가를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 표는 거짓말이 없는 표기 때문에 성능은 딱 요만큼 차이 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또 다른 의무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피드백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얼른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렸으면 좋겠네요.